선수의 득점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만 지난 5라운드의 경기력을 보게 되면 이 두 선수의 득점력뿐만 아니라 소년조까지 가세하는 모습이에요. 그렇죠. 블로킹 득점 박진우입니다. 김요한의 중앙 후위 공격을 잡았습니다. 2대1로 앞서가는 오리카드. 자, 세 명이 브라킹이 가담을 했죠. 공격 60%. 3득점 중에 2득점이 후위 득점이었습니다. 백업자 김요한 수비가 됐고. 세더. 말 좋은 수비 하나 했죠. 시간점 직선. 양 팀 연이어 좋은 수비. 손현조 블로킹. 아, 박진우 선수 막아내네요. 다시 뒤집기에 성공하는 오리카드입니다. 노영찬의 백토스. 소년종의 오픈이었고.